용자 TV. 안녕하십니까. 용자TV의 용자입니다.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에어베개인데요. C2 서밋의 에어로 필로우 프리미엄이라는 에어베개입니다. 컬러 색상은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블루와 그린의 두 가지 색상을 갖고 있고요. 무게는 보이는 바와 같이 108g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럼 수납 사이즈도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. 수납 사이즈는 손에 이렇게 아담하게 들어올 정도의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고요. 이 제품은 지금 현재 라지 사이즈로서 이 사이즈는 세 가지의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. 금액은 대략 한 27,000원 정도 하고 있고요. 먼저 제품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품 내부를 살펴보기 전에 겉에 파우치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요. 제품 전면면에는 이 로고와 함께 제품의 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. 현재 프리미엄 라지 사이즈이기 때문에 라지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. 뒷면에는 간단하게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설명 부분이 그림과 함께 참조되어 있습니다. 스트링을 당겨서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참고로 옆쪽에 측면에 보시면 손잡이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. 이 부분을 이용해서 가방끈이라든지 가방 고리를 이용해서 백패킹 시 가방에 걸고 다니면 수납을 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이동이 용이할 것 같습니다.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우치에서 베개를 꺼내고 나면 이러한 형태로 베개가 생겨 있는데요. 베개 사이즈는 먼저 핀 상태에서는 가로 사이즈가 45cm 정도가 나오고, 세로 사이즈는 26cm 정도가 나옵니다. 본 제품은 3중 구조로 되어 있어서 땀 흡수를 배출을 잘할 수 있고요. 폴리에스트로라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. 이 부분이 맨들맨들해서 아주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뒷면부를 살펴보시게 되면 이렇게 마개가 나와 있는데, 마개는 두 단계로 이렇게 오픈이 됩니다. 그래서 불어낼 때는 이렇게 열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단계만 열어두고 불어내면 되는데요. 정말 쉽고 빠르게 불어낼 수가 있습니다.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다 불어낸 후에 마지막 마개를 닫아주시면 완성이 되는데요. 아주 짱짱하게 금방 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. 보통의 베개들을 사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고 주무실 때도 상당히 매끄럽지 못하게 베개가 좀 쿠션감도 좀 덜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,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수면하실 때 굉장히 편하게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리고 나중에 철수를 하실 때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철수가 가능한데요. 이 마개를 두 단계의 마개를 열어주시면 재빠르게 에어가 빠지게 됩니다. 넣으실 때도 이렇게 간단히 에어를 완벽하게 빼내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용자 TV.